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전망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술렁였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기지역 경선을 치렀는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측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반성도 않은 상태에서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관련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친윤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의견이 있으면 비공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관행이라며 또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그제 광복절 특사와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김 전 지사를 복권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천에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경기지역 경선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득표율 93.27%를 기록하며 대세론을 굳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정당을 향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나아가야. 김도관 당대표 후보가 득표율 5.4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당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이게 우리 당이 정상적인 민주당입니까? 신임 경기도당 위원장에는 2차 투표 끝에 재선의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지역별 합동 연설회를 마치고 이튿날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OBS 뉴스 이어지입니다.